행복교회 담임 목사로 심화하고 있고 부설로 행복한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서산신문 그 광고란에 1분에 34명, 하루에 5만 명, 1년에 1,800만 명의 어린이가 태어나서 단 한 끼도 배불리 먹고 보지 못한다는 문구를 보고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때부터 밥그릇 조금 통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. 사실 그 우물파기는 기부등반대를 통해서 1년에 250만 원짜리 한정을 파는 걸 목표로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 회갑 기념으로 250만 원짜리 우물을 하나 판 것이 동기가 돼서 결혼 기념, 뭐 손자 출생 기념, 또 은퇴 기념, 뭐 이런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2년 동안 재래식 9정, 또 펌프식 16정, 그래서 25정의 우물을 팠습니다. 그런 의사를 밝혔을 때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적극 찬성했고 오히려 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그런 봉사정신을 물려주셔서 큰 영광입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. 우리가 45년 함께 살아오면서 정말로 그렇게 뭐 크게 병원 한번 안 가보고 내외가 건강했습니다. 근데 갑자기 그렇게 순식간에 제 곁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 아내 그 장례식이 진행되고 그 후에 대조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된 부르심이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. 우리 식구는 제가 하는 그 캄보디아 선교 사업에 매 순간순간 그 동기부여를 했고 감동의 일꾼 역할을 해줘서 정말로 좋은 동역자였고 좋은 대조자였습니다. 저는 뭐 지금 이제 내년 4월에 그 목회자로서 정식 은퇴를 합니다. 은퇴를 하면은 지금까지도 제 지인들에게 고백했는데 캄보디아에 예수 마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. 지금 금년 가을에 3,000평 그 대지를 계약하러 갑니다. 진료센터를 지어서 우리가 그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장을 제공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약 10억 정도로 그 언농사행 면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의료의 장을 만들 생각입니다. 기아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. 예. 남은 생에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내 남은 생을 헌신하고 싶고 뭐라고 그럴까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두를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가족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희 손녀가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손녀도 기아 봉사대로 그렇게 활동하게 싶고 제가 그렇게 키울 것입니다.